블루 진영이 D조, 레드 진영이 G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저도 오랜만인데 저렇게 미키 선수 또 이렇게 뭔가 딱 보니까 예. 또 묘하고 그래요. 미키가 왜 나왔어? 딱 보니까 얘기하네요. 상대 라지 선수가 탑베인을 좀 써서 그런 건지 상대가 후픽이 때는 뭐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거든요. 급해! 르블랑! 르블랑 벤 두 개 만든 거예요? 지금 미키가? 그러게요. 아직도 미키가 먹혀요? 네. 미키가 두려워서 벤 카드를 두 개, 루시안까지 하면 세 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주사위 6라운 미키는 네. 그 어느 선수도 받지 못했었잖아요. 미키! 네. 그래서 저는 서포터를 먼저 뽑은 선택이 사실 바텀 입장에선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도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펠 레오나데 징크스 쓰레시면은 서로 할 만한 느낌이 있죠. 그렇죠. 징크스 쓰레시가 살짝 더 편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서로 동포지션을 뽑은 것 같은 느낌. 네. 미드맨이 막 더 들어가다 보면 또 재밌어져요. 조이도 아니 이거 미키맨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가 좋은 거일 수 있겠습니다만 삼미키맨! 네, 삼미키! 어차피 미드탑이 남아서 네. 그냥 상대 거를 덧자르면서 본인 걸 원하는 걸 가져오면 유리한 구도인 건 맞는데 미키맨인 건 맞아요. 네. 네. 에코? 어차피 미드에서 뭐 이것저것 다 잘라놨으니까 충분히 네. 나올 만하다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나를 안 잘랐어? 네. 대장군 라이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특히 경력자들의 특징이 챔피언 폭이 되게 넓어요. 맞습니다. 미키 선수가 무슨 선수 생활을 1, 2년 했던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 에코는 오레이스의 거의 무스예요. 네. 그렇죠. 승률이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런 탑켄치. 탑켄치. 에코 같은 픽이 상대방의 노리기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보조 장치로 탐켄치랑 쓰레쉬를 같이 두면서 징크스 라이즈 캐리를 보자 하는 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인밴을 했던 거네요. 연결되는 거고 이것까지 할 생각으로. 클레드는 탐켄치한테 좋은 픽은 아니거든요. 보통은 서로 탑에서 약간 탱커류 픽이 나오는 게 밸런스 상황인데 네. 요즘은 뭐 탱커 말고도 충분히 칼로도 뚫어볼 만해서 클레드도 그냥 헤네. 무난하고 좋습니다. 거리 두면서 한타 바라보겠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매치 자, D조와 G조의 뱀핑모드 완료됐습니다. 자 구스 해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상대적 약팀일 때는 라인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에코를 가져오면서 좀 한 수를 접는 느낌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제규어 선수가 되게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에코가 6렙 전까지 힘이 없을 때 아군들이 터지지 않게 도와줌과 동시에 미드도 봐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고폰텐 조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클템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G팀이 상황을 꾸려나간다면 D팀 같은 경우는 저 라이즈와 탐켄치 중심으로 결국 저 친구들이 다 글로벌류잖아요. 아 맞죠. 네. 그러면서도 저 힘이 결국 다 어디로 가냐면 킹덤 쪽으로 가요. 그렇죠. 이거는 징크스 슈퍼 캐리 조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징크스 뭐 킹덤 선수가 애초에 티어도 높을 뿐더러 네. 팀적으로 좀 밀어주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B조와 G조, 자 G조와 D조의 대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자 뱀픽장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양 팀의 대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 블루가 D죠. 그리고 레드가 G가 되겠는데요. 와, 미키의 경기를 저희가 와. 2021년에 중계를 하네요. 와. 와, 반갑습니다. 진짜 미키. 그렇죠. 자연스럽게 넘긴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렙 단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인베이드 때 와드. 오, 이거 위험한데요! 건전기! 한방! 한방! 반대 쓰면서! 와! 킹덤! 블레싱! 네. 아니, 맞는 건 줄 알고는 큰 그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위로? 네, 다시. 위? 왼쪽으로 위. 여차하면 노리겠다는 거라서! 나이를 정우면! 과하게 미네, 케넨이! 아, 라지! 근데 이거는 미키가! 네. 근데 저 솔직히 보면서 좀 놀라고 있긴 해요. 미키가 현티어가 다이아인데 플레이가 뭐 처음부터도 그래도 네. 되게 좀 매섭긴 맞습니다. 합니다. 근데 이게 연령 쪽에서 할 거면은 저는 시간을 조금 더 끊을 지금 상황을 만드죠. 근데 리신? 네. 나 도망은 없는데 버텨 조금 아무튼 궁 쓰면서 리신이 궁 없던 게 천만 다행이죠. 예. 그 입장에서 맞습니다. 근데 전멸 쓰면서 전멸 사용 성공! 이거는 미키! 미키 블레싱! 미키 이거 갑자기 네. 그리고 전력 치는 것도 취소했어요! 맞습니다! 캔치의 그 네. 가족
전설 있는데 전사 예. 와 미키 아스무살 19살 어? 18살 친구 라이 좋아요 하영석 땡겨 블레시 라이즈 또 도착 너무 잘 땡기는데요? 미키가 또 와 학살 중 서로 간에 굉장한 그 세트 플레이가 되게 좋아요 지금 네. 어, 여기? 바텀 쪽에서도 이거 킹킹 회피할 수 있나요? 어. 아 그거 달라붙어야죠 걸어주고 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리신 사형 성공 우와 핵심인 유아를 여기서 급파 오 대신 맞아주기 네. 근데 이미 구도가 좋거든요? 맹독계 내가 죽을게 형이 죽을게 맹독계 내가 죽는다 27살까지 대신 죽었어요 럭비처럼 그쵸 주인이 알겠지만 어쨌든 지키다 갔습니다 방금 약간 충격 같은 느낌이었는데 상황이 안 좋고요 지금 네, 전력까지 풀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즈가 계속 품만 나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런 거 진짜 압박이에요 당하는 거죠 아 역시 경험 많은 미키 맹독 경기 럭비 선수 출신이에요 한마디도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요 현 트레이너의 맹독계 전맥스에서 이번에 왔어요 잡았어 나왔어요 이번 턴 잡아야 돼요 나카노 소형들이 나카노 소형들이 우정별 플래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있어요 리신 차고 이거 잘 받은 거 같거든요 지금 재규요 리신 또 함정 뛰었고 잘못을 왔죠 재규어 이런 수 앞에 장사 없거든요 안 풀리면은 그러면 이제 머릿수로 가는 거죠. 가슴형. 어쨌든 너네 계속 뭐 해가지고 이득 보는 상황 있었지만 잘 회피했고요. 루팡한테 라이즈가 세가지고 네. 여기서 시간 끌리면 라이즈 들어와. 딱 재규어. 재규어. 아. 들어갔어. 응징해야죠. 들어왔어. 라이즈 도와줘. 앞에 그 무기. 도와줘. 신난다. 지금 신난다 터졌어요. 터졌어요. 킹덤. 그렇죠. 오. 서로 혈전인데 그렇습니다 뽑았으면 이겨야 조금 원딜이면 앞에 맞습니다 그리고 아 본인들 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 생명의 원딜이라는 거 타이틀에 자부심을 느끼고 플레이해도 됩니다 류어 원딜의 자존심 네. 루프트 한번 나와야죠 그렇죠 오웨이즈 한번 어 재규어 교차 근데 풀도 필인데 앞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오웨이즈가 아 블레싱 쳤는데요 완전 블레싱 뭐하는 선수예요 이장원 이장원! 네! 아 진짜 블레싱! 동진 레드포스가 이런 선수를 키우고 있었군요! 어, 그 미키 피해주면서! 미키 포기 보세요! 와! 맹독계! 맹독계도 잘 가고! 맹독계 그냥 힘으로 잡았습니다! 그냥 강영욱 만난 거예요! 아, 그냥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오이치 오이치! 너무 순하죠! 강영욱 만났어요! 그리고 그냥! 루팡! 팡팡 다 터져! 네! 루팡 선수가 은평 디스베드 은평 메디텍 고등학교거든요. 네. 다시 또 자랑해야죠. 은평 메디텍 고등학교에 e스포츠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싱 진짜 땡겨 장난 아닌데요? 맞습니다. 떨어지거든요. 네. 이쪽 마크 누가 하나요? 네. 어? 발언! 어? 발언을 체크하는 선수! 먹었는데 왜 예. 저기를 다 우르르 돌아다니고 있어요? 발언 의식하는 선수! 그래서 되겠습니까, 쥐죠? 발언 의식하는 선수 네. 없어요! 의심해야죠! 네, 발언을 여기서 한번... 지금 아, 봤어. 너무 느려요. 예. 이미 먹었어요. 아, 이거... 진짜오도 집에 있어요. 집에서 쇼핑하고 있어요, 신세교도. 아, 요거 좀 맞습니다. 너무 늦게 봤어요. 그리고 돌격! 예. 상대 먹은 것 같다! 와, 앞쪽 걸었습니다! 나를 이겨! 나를 죽여라! 헤라이에 헤라이 갔다 이 게임 그쵸 예. 딱 보니까 뭔가 발차기 각 보는 것 같은데 레슨? 어 그렇죠 이 좋은 판에 하고 팡! 헤레스 과연 뭔가 막 버뮤다 삼각기 같은 어 근데 재규어 이건 아니지 않나요? 재규어 헤라이 이건 선 넘었죠 재규어 그러면 그냥 아이 노력만 뽑고 블루시 그냥 마티네 마티네 루아루 그래 노팅창 이거 네, 우리도 있다 아직. 지금 그래도 대명 지조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케넨 아펠이 네. 뭔가 했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압박하거든요. 킹덤이 네. 앞으로 들어가면서 오. 네, 오 이거 워낙 세가지고. 맞습니다. 이거 신난다도 걸린다. 어떻게? 오, 킹덤. 킹덤이 왕국이에요 지금. 어, 킹덤. 거의 태클 뻔했어요. 네. 혼자 밀어냈는데요, 여기를? 그렇죠. 김성권. 킹덤. 킹덤. 네. 아 죽었는데. 네, 그럼 잡히긴 했고. 네. 그러면 킹덤이 조금 무리했는데요. 뭔가 그림 이상한데. 영웅, 네. 영웅 본색 찍는다고 네. 하죠. 그렇죠. 네. 눈에 띈다 그래도
괜찮아요. 눈에 띈다. 에이. 눈에 띈다. 어, 그리고 힘듦이 없으니까. 이게 누워, 누워, 누워 같으면 저 엔도께 키좀 그만 먹어라. 헤렌도 키발게 피키. 어, 끊었어요. 700원짜리요. 요. 정글 서포트 킬 뺏어 먹은 것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효과 냈어요. 아, 맹독계 4킬. 아니 아까 돈 차이가 막 13,000 이랬는데 지금 돈 차이 보세요. 네, 8,000. 그러면 다시 미키가 타야죠. 미키가 태워야죠. 맞습니다. 야, 타라 후배들아. 뭔가 애매하다 싶으니까 나 따라와. 그렇죠. 야, 바로 먹자. 니네 그렇게 하면 하지 말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오늘 해야죠. 그럼요. 그치, 따라와. 이런 것까지 막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줄 건 주자. 맞습니다. 아, 좋아요. 453이에요. 453이에요. 아이랬어. 누워. 야, 이거 뭐 레터. 아, 먹었어. 먹었지만 원데이들이 밀고 들어가요. 키가 너무 멀어요. 아, 그렇죠. 키가 멀어요. 이제 왔어요. 킹덤이 신난다가 터질 수 있어. 예. 우원은 일단 빠졌고요. 네. 어려운데? 쿠파 맞췄고. 킹덤이. 아, 킹덤. 오늘 서로 원데이 싸움으로 가고 있고요. 예. 예. 딜러 싸움으로. 일단 억제기는 다 깨요. 이러면. 맞습니다. 30초 버티면 뭐 루팡도 곧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시간 좀 걸리고요. 하나밖에 없어서. 예. 더 감성 나와야 되는데. 가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들어가면서. 다리땡겨. 위치 잘 걸었고요. 오레인지. 킹덤 위치. 앞쪽. 헤레스. 앞에. 네, 잡고 다시 잡았어요. 앞에. 밀고 올라줘요. 올라줘요. 맹독계 왈! 네! 핑퐁도 하고! 그래서 미끼까지! 미끼까지! 야! 에이스! 아펠리오스의 힘이 살아나고 있고요. 예. 어웨이즈 같은 경우도 에코가 알게 모르게 지금 빈공을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치보다가 한번 들어가자! 근데 그러기에 캐넨국에 다 찢어지면 예. 너무 대참사라서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밀어넣고 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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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패스 노정화! 뱃속에 있어요. 뱃속에 있어요. 그리고 외관 포화! 포화! 아! 이거 지금 지조다! 신난다! 네! 신난다 기대! 야 리어! 리어! 리어가! 리어가! 아펠! 아펠 다 죽이고 있습니다! 우와! 하루와 쟁기한 원딜! 루프팅! 그렇죠 루프팅! 좀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 킹덤! 야 킹덤! 킹덤 먼저 뭐 아, 이키 킹덤 힘이 조금만 후딜러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앞에 지켜주는 친구들 다 죽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달큰 징크스 라이즈도 무서워요. 조금 먹고 끝내야 돼. 예.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게 바론 치다가 캐넨이 전멸로 들어오고 예. 라이즈 예. 라이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백도 한 번이야. 캐넨 예 캐넨 킹덤 킹덤 위험해요. 네. 아니 근데 라이즈가 라이즈가 혼자서. 라이즈가 라이즈가 미키가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미키 무너지 집에 가야 돼요. 미키 푹 미키 푹 미키